여성은 남성이 내 앞에 없으면 이렇게 지나가다 건너편 지가 쓰게 되는데, 남성이 자꾸 뒤로 빼버리니까 여성은 그냥 뒤로 후진해서 이렇게 딱 쓰게 돼요. 그러니까 여성은 뭐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자,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, 여성은 됐네, 다섯, 여섯, 하나, 둘, 남성, 남성이 내 앞에 없네, 그러면 됐네, 다섯, 여섯, 이거 하나, 둘, 이게 기본 패턴인데, 그게 아니라, 그냥, 됐네, 저 건너편에 하나 쓰려는데 남성이 딱 잡아버리네, 다섯, 여섯, 그러면 여성이, 가지 못하고 이렇게 멈추게 돼요. 다섯, 여섯, 그 다음에 일곱, 여덟은 뒤로 가게 돼요. 일곱, 여덟, 그 다음에 하나, 둘. 그렇게 돼요. 이해가시나요? 한번 여기 사장님도 오늘 처음 배우시는 거라서 이거는 뭐 그냥 한번 같이 한번 좀 배워보시겠습니다. 자, 천천히 해볼게요. 틀리더라도 뭐 여러분들 다 틀리긴 마찬가지니까 천천히 보세요. 틀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해보세요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렇게 잡아야 돼요, 여성을. 그러면 여성이 이제 앞으로 못 가. 이렇게 남성이 이렇게 뒤에 잡아버리고. 근데 여섯 했죠? 이렇게 원래 다섯 여섯이 이렇게 좀 이쪽으로 이렇게 다섯 여섯이 이게 딱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. 한번 정면을 카메라로 이렇게 너무 아니에요. 한 요 정도 이렇게 비스듬히 돼요. 정면으로 딱 뒤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 정도. 그 다음에 일곱 여덟 한번 일곱 여덟을 이제 아니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는 건 맞는데 여성을 뒤로 이렇게 뒤로 한번 후진을 시켜줘. 일곱 여덟 그리고 놔야지 여덟 한 그러니까 네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을 그냥 이 손 놓고 그냥 앞으로 오세요. 이제 놓고 이제 일곱 여덟이 이제 뒤로 후진시키고 일곱 여덟 하나 이렇게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. 이건 손 잡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, 여섯, 일곱, 뒤로 여덟을 물렸어야지, 다시. 그러니까,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했으면, 여기서 나만 갈 생각하지 마시고, 여성을, 여기 있는 여성을 뒤로 밀고 내가 그 여성 자리로 가는 거예요. 나만 발 빨리 이제 돌 생각하면 안 돼요. 이제 여성을 후진을 먼저 시켜야 돼. 여성을 후진시키고, 일고, 여덟, 나고. 그게 중요해요.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안고 돌기 위해서도 이렇게, 안고 돌기 위해서도 이렇게 시작하는 신호를 줬죠. 이렇게 팔 접어서 안고 돌기 기억나시나요? 셋, 넷, 뭔 춤을 추든 셋, 넷, 뭔 신호든 줘야 돼요. 요거 신호는 살짝 당겨주세요. 그러니까, 셋, 넷, 하나, 둘, 살짝 땡겼다가 어깨에다가 얹어주세요. 다섯, 여섯. 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기 딱 잡으세요. 그 다음에, 일곱, 여덟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시작.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일곱, 여덟을 조금 더 정확히 지금은 약간 그냥 툭 치는 것인데 좀 이렇게 끌어놔야 돼. 그러니까 힘을 주지 말고 힘을 주지 않아서 저기 뒤로 이렇게 모셔다 놓고 내가 그 일구어졌다. 이 손 동작 하나하나 느낌이 툭 팽개치는 느낌? 아니면 또 이렇게 애지중지 모셔다 주는 느낌? 그게 말투가 참 정이 안 가는 말투가 있고 똑같은 말에도 말투가 정이 가는 말투가 이제 이 손도 마찬가지예요. 손 느낌, 요 텐션감도 똑같이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해도 그냥 툭 치는 그냥 야 저리가 그런 느낌 있고 아 이리 오세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아셔야 돼요. 남성분들이 그런 걸 몰라. 그래서 왜 쟤랑 나랑 춤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인기가 좋고 나는 인기가 없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여성이 느끼기에는 하늘과 땅이에요. 여성들은 그러니까 여성들은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훅 넘어가는 게 그 말 한마디에도 행복할 수가 있고 말 한마디에도 불행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마찬가지겠죠. 그러니까 하여튼 남성분들이 이게 남성분들 위주로 공부하는 거니까요. 여성분들 이건 지루방은 거의 다 남성분들이 한 80% 역할을 해야 되고 여성분들은 한 20% 역할만 하면 되는 거라서 남성분들 위주거든요.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참
정말 기억하기도 힘들고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힘든데도 또 거기다 텐션만까지도 안 내셔야 돼요. 시작. 하나, 둘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하나. 딴 거지 마세요. 그리고 너무 멀리 갔잖아. 지금 멀어졌잖아. 그러니까 내가 왜 다섯, 반장을 하고서 아홉시로 가다라면 이제 가보면 보세요. 여자는 멀어져. 여성은 어차피 직진은 못해요. 그렇다고 서 있을 수도 없어. 여성은 무조건 후진을 시켜야 돼요. 근데 후진을 시켜놓고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돼. 여성 후진 시켜놓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, 그냥 또 이제 나는 열심히 본다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안 돼요. 9시 방향 보고 가세요. 여성 있던 자리로. 시작. 넷, 다섯, 여섯 있던 자리로. 일곱, 여덟. 네. 아, 그래야 걸어주면 돼요. 근데 약간, 먼저 시작했던 그 생각해보다 약간 앞쪽으로 오셔야 돼요. 하나, 둘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하나, 둘, 셋. 연습 잘하시면 또 다음에 요거를 응용한 또 기술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
된다는 점.